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1억 천금을 꿈꾸며 로또를 삽니다. 나도 인생 역전, 신분 상승했다는 그 행운의 주인공들처럼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이거 뭐 완전히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이야기와 확률이 비슷합니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6만 분의 1이죠.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어떻습니까? 만 원을 투자했는데 수억을 벌었다. 10만 원을 넣었는데 수십, 수백억을 벌었다. 소액의 투자금으로 한국 부자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모든 게 실제 일어난 일들인데 왜 나는 100만 원 버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가? 모든 게 헷갈리고 어렵고 이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하죠. 코인 투자로 돈 버는 거 진짜 확실해? 결국은 다 실체도 없는 사기야. 그냥 월급 착실히 모아서 노후 준비나 하자. 이대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워만 보였던 수백 수천 프로의 수익들을 나 자신, 본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미리 알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5천원, 만원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심슨 가족의 예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고 있는 국민 만화 심슨 가족. 보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심슨의 캐릭터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만화를 넘어 가족, 정치, 환경 등 사회에 대한 해악과 풍자를 표현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교육뿐만 아니라 다 큰 성인들에게까지 큰 교훈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이 최근 들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맞추는 예언 만화라는 재미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웃고 넘길 수준이 아니라 거의 미켈란젤로급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무려 16년 전에 이미 예언했다는 점. 1996년 스마트폰이 널리 사용되기 전 바트 심슨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미래를 예언했다는 점. 그 외적으로도 코로나, 허리케인, 지진, 화산 폭발 등 무려 300가지가 넘는 예언 성공 역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더 충격적인 건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사 코인 시장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하는 등 비트코인의 값은 무한대, 즉 값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옆으로는 트릴리온이 상승한 코인들도 보이는데요. 여기서 1트릴리온이란 10의 12제곱 약 1조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1트릴리온 하루 만에 수천 수만 배가 올라갈 코인을 예견하는 내용으로 예측됩니다. 단순한 만화, 에이 설마 얘들 장난을 너무 진지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시청자는 대한민국 기준이라면 약 99%. 하지만 웃고 넘기기에는 소름 끼치는 결과들은 분명 존재했고 실제로 현실에 반영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장면에 나온 하루에 수천 수만 배 이상 오를 코인이 지금 출시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돈 한 푼 안 드리고도 해당 코인을 단 한 개라도 현재 2024년에 여러분들 지갑에 넣어놓을 수 있다면 받으시겠습니까? 0.6원에 불과했던 도지코인과 0.1원도 되지 않았던 시바인으로 훌쩍 넘어 내 귀한 돈 들이지 않고 1000배, 1만배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슈퍼코인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인생 역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강신호의 듣기만 해도 돈 되는 라디오,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슈퍼코인,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영상 많이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텐데 저는 항상 우리 서민들이 돈 버는 방법, 우리 서민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 우리 서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유독 제가 이 워딩을 자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서민이기 때문에 쓰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서민이라는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심적으로 너무 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고 바라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을 돈에 대해 갈구하며 아둥바둥 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 이 서민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 영상을 찾아오셨을 테고요. 그럼 우리가 서민이라는 단어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돈, 그 액수를 채워서 서민이라는 울타리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자택을 소유한 기준으로 빚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 10억을 들고 있는데 만족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이상 20억, 30억 있으면 내가 앞으로 취미 겸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도, 물론 놀아도 되겠지만
이래저래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시면 그게 심적인 서민이라는 단어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30억만 있으면 덜 욕심부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게 내 졸업이다. 이게 제 목표였고 이 목표를 채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그 기준점, 목표 액수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가정을 꾸리건 혹은 꾸리지 않던 취직해서 노동만으로 받는 월급만으로는 사실상 10억도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선 모으기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돈이죠. 10억을 모아보자 라는 목표를 설정했을 때 아파트 한 채 대출 끼고 장만한 상태로 넉넉하지 않은 생활비 모아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하며 평생 모은다면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수치. 이 정도로 우리 서민들에게 10억은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우리 직장인들 뭘 합니까? 자영업을 꿈꾸거나 혹은 투자를 합니다. 이 안에서 분산되는 카테고리를 열어보면 종류는 참 많습니다만 저는 자영업 두 번을 말아먹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 쪽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제 자산을 불려주었던 이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본주의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소득, 지출, 저축, 투자순으로 이어지거든요. 투자는 정말 자본금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영역이니까 오늘 저는 투자의 근간이라고 불리는 이 소득이라는 카테고리에 집중을 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이 궁금하시죠?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버는 영봉이 아닌 그 외적인 부수입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 인트로에서 보셨던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이 최근 미켈란젤로급 예언으로 많은 서민들에게 돈을 벌어주고 있다는데요. 디즈니사의 폭스사 인수 예언으로 디즈니사의 주식을 사모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박 1800배의 수익을 거머쥘 수 있었으며 미국은행의 뱅크런 SVB 사태 예언을 적중시키며 많은 사람들의 돈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 가볍게 만화로 웃고 넘길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 나온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처럼 현재 반영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찾고 집착하고 있는데 최근 이 심슨 가족 만화에서 코인에 대한 예언들이 쏟아지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언은 28년 전 비트코인이 출시도 되기 전에 만화 한 장면에 비트코인을 언급했다는 점, 시바이누 코인 폭등 2년 전 시바이누의 폭등을 예측했다는 점, 점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으로 적게는 수천 배에서 많게는 수만 배까지 감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예언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뿐일까요? 가상현실 세계를 만드는 기술, 지금으로 따지면 VR과 같은 메타버스부터 한때 큰 투자금을 모았던 자율주행 기술도 여기에 포함이 되며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보급화까지 무려 300가지가 넘는 돈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송출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그 이후로 심슨 가족의 주인공 호머 심슨을 본따 심슨 코인을 출시했고 출시 당시 단 7일 만에 6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애니메이션 따위가? 고작 만화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 돈! 저는 자신 있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잠깐 볼까요? 이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프랭크 교수는 유명세를 위해 부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본인만의 가상화폐를 만들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프랭크 교수의 계획은 성공으로 이어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심슨 세계관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은요 그 모습을 보고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본인의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연구시켰고 과학자들도 이 복잡한 블록체인을 풀지 못하자 애니메이션 특성상 이 주인공인 호머 심슨이 이 방정식을 몽유병으로 풀어버립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자, 잠깐 여기서 정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방정식들 당연히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본다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심슨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면 위에 보이는 알파벳들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을 의미한다고 인정이 나왔을 뿐더러 가장 하단에 보이는 이 QED 라틴어로 해석하면요 이 코인들은 세상에 꼭 보여줘야 할 것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모두 천문학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들인데 지금도 투자자들에게 많은 사랑받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B, L, D 다음으로 주목받을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 즉 화면에 보이는 F가 되겠죠.
수많은 전문가들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이 1트릴리온의 주인공으로 이 코인을 언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큰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저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현시킬 F로 예측되는 코인 3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요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 정말 이 좋아요 때문에 이 채널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미리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 F코인은 뭐냐, 이 F코인은요 일종의 밈코인으로 간추려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작된 코인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애니메이션에서 F코인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고급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빠른 시간 내 반응이 터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허스키 코인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의 성공을 기반으로 대체불가 토큰 NFT 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커뮤니티의 결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바뀔 새로운 시대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 콘텐츠가 주 프로젝트로 도지코인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지만 아직 크게 상승한 이력이 없는 몇 안 되는 밈코인입니다. 무한한 사업 아이템과 탄탄한 팬층까지 보유하고 있는 터라 충분히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요 한 번씩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허스키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유니스왑과 핫비트 되겠습니다. 다음은 퍼피코인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지코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밈코인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기관 없이 운영되는 몇 안 되는 대체불가 토큰 되겠습니다. 최근 퍼피코인 같은 경우엔 여러 거래소의 상장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코인으로도 유명한데 게임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재미를 더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허스키 코인과 동일하게 폭등한 이력이 단 한 번도 없는 코인이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니 한 번씩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거래하실 수 있는 거래소는 유니스왑과 핫비트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장력을 가장 높게 평가받는 코인들 중에서도 유독 전문가들이 F코인은 이 코인이 될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하며 단기 1000배 이상까지 성장력을 바라보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해로 알려지지 않아서 전문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본인들만 담고 있는 코인이라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이 코인이 바로 오늘의 메인 코인이자 가장 유력한 F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노브를 통해 이 코인을 분석했을 때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 정도 코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단돈 5,000원 서민을 벗어나기 위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인 측면이나 프로젝트의 이해도를 봤을 때 코인 가격, 기술력 평가, 시가총액, 미래성까지 모두 만점에 가까워 흥행이 보장된 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시간이 흘러 2024년 하반기 구독자님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님들에게까지 많은 돈을 벌어가자는 의미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해당 코인 모두에게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단, 영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 보시면서 수익 계속 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코인 공유를 빌미로 금전 요구나 멤버십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료방 업자들이 제 방송에서 취급하는 코인들을 돈 받고 팔아먹는다 이런 제보들을 상당히 많이 받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개미들이 끌려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되니까요.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당장 저를 사칭해서 돈을 받고 코인명을 팔아먹는 업자들이 강신우 이름 석자만 검색해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대1 채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저는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처럼 천문학적인 수익을 예상하는 F코인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죠? 저한테 심슨 두 글자 보내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를 했는지 리딩업자로 분류를 했는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심슨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요 절차상 검증 후 폭등코인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457-1786번으로 심슨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단, 저는 코인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해 근전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폭등 코인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꼭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트레이더 강신우였습니다.